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그 근본부터 흔들어 파괴시켜버리는 역대급 찌질이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술떡이 된 남자 직원 개 짜증나도 얼어 죽지 말라고 호텔에 던져놨더니 숙박비 반띵 이지랄 결국 회사에 등신이라고 소문났어요. 원제 숙박비 절반 보내달라는 직원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등신은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득이 글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남자 1, 여자 1 이렇게 3명이서 프로젝트를 잘 끝낸 기념으로 지난 금요일 술을 마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서 거의 안 마셨고요. 남자 1은 만취. 아무리 말려도 기분 좋다고 지 혼자 원샷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여자 1 역시 제법 많이 취해 있었는데 자기 친오빠가 데리러 와서 먼저 집으로 갔어요. 결국 안 취한 제가 남자 1을 집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집 주소 알려달라고 진짜 수십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겨우 주소 몇 자 웅얼거리길래 택시 불러서 이 새끼가 말한 주소로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집이 아니네. 이런 미친. 택시비 25,000원 내가 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이 새끼가요 완전 뻗어가지고 절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맛이 갔어요.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자 폰은 배터리가 나가서 켜지지도 않고 특히 이 동네는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꽁꽁 호텔이 제일 가깝다고 뜨길래 거기까지 부축해서 갔죠. 처음엔 시야에 없었는데 조금 가니까 보였어요. 한 3분 걸어가니까. 그렇게 일단은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게요 택시비 결제하면서 떨군 건지 뭔지 카드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폰이 아이폰이라 삼성페이도 안 되고 계좌 이체도 안 된다고 해요. 헐. 결국 호텔 직원들 앞에서 사정 설명을 하고 남자 휴대폰에 꽂혀있는 카드 꺼내서 결제를 하는데 물론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 도리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이 인간 방에 던져놓고 바로 나왔어요. 혹여 오해 살까봐 숨도 안 돌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던져놓고. 그리고 저는 버스도 없고 카드를 잃어버려서 카톡 택시 불러가지고 집에 왔어요. 택시비 2만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술에 안 취했기 때문에 원래는 버스 타고 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술집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20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때문에 시간 다 날려버리고 택시비만 왔다갔다 총 45,000원 말 그대로 생돈 날린 거죠. 진짜 개짜증이 났었지만 그래도 같은 팀원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다가 이게 또 뭐 일이 잘 풀려서 기분 내다 그런 거니까 저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응? 주말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월요일 출근하고 보니까 저를 좀 띠껍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니 이 새끼 진짜 뭐야 싶어가지고 짜증이 올라와요. 아니 그렇잖아. 기껏 도와줬더니 고맙단 인사도 없고 뭐 실수해서 미안하단 그런 사과도 없으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야 너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묻기도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무시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자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직원 먼저 와서 말을 합니다. 왜 숙박비를 자기 카드로 결제했냐면서 말이죠. 와 순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때릴 뻔했네요. 여하튼 그래서 뭔 소리냐 내가 문자 넣어두지 않았냐 충전하고 폰 켰을 때 그거 못 봤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무 대꾸도 없이 제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네요. 참고로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땡땡씨 집 주소도 말 안해주고 정신 못 차리길래 일단 제일 가까운 호텔에 두고 갑니다. 근데 제가 카드를 잃어버려서 꽁꽁씨 폰에 있는 땡땡 카드로 결제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어쩌라고요 이러니까 이 자식이 저를 째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남의 카드로 결제를 해요? 어? 그리고 꽁꽁씨 카드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으면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말 내내 안 보내고 그렇게 쌩 까는 거냐고. 그냥 말로만 죄송하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요? 어?
딱 이러는데 순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도대체 그건 또 뭔 소리냐라고 되물어봤죠. 그런데 이 자식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꿋꿋하게 끝까지 지 얘기만 합니다. 나는 그 호텔에 묵을 생각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엄청 멀리 있는 호텔이야. 그런데 꽁꽁씨가 본인 마음대로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도 모자라 숙박비를 내 카드로 결제하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나를 챙겨준 거 고맙고 나 혼자 잔 거기 때문에 숙박비 중 일부는 내가 부담하는 거지. 도의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최소 절반은 네가 부담을 해야지. 돈 내놔. 진짜 글을 쓰면서도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 이해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그리고 이건 이때 알게 된 건데요. 이 자식이 전날 웅얼거리면서 저한테 불러줬던 그 주소는 지가 이사가기 전에 살던 주소였고 지금 사는 집은 그 술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내가 전에 분명 꽁꽁동으로 이사간다고 말했는데 땡땡씨는 그것도 기억 못합니까? 예? 이지랄? 그래서 제가 미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꽁꽁씨는 다른 직원들 집 주소 다 외워요? 우리 집 어딘데? 어? 말해봐! 이러면서 따졌더니 대꾸는 못하고 입만 쭉 튀어나옵니다. 아 성질나 진짜 이씨, 때릴 수도 없고 이씨.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젠 안되겠다 싶었는지 말을 돌리네요. 그냥 모텔이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비싼 호텔에 묵게 한 거냐고요. 그래봤자 비즈니스라 13만원입니다. 꽁꽁씨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사정이 어렵단 말이야. 어? 내가 술 깰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처음 보는 낯선 호텔에서 혼자 눈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 줄 알아요? 어? 사람을 거기 혼자 두고 가는 게 어딨냐고. 씨. 등등등 계속 헛소리 삑삑하면서 따지고 들길래 결국엔 대폭발. 이때부터는 제 입에서 반말과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이 지질한 새끼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네가 뒤지든 말든 찬바닥에 버려뒀어야 하는 건데 괜히 택시비만 날리고 내가 진짜 큰 실수했다 등등등 막 질러버렸더니 그날 같이 마셨던 여일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며 묻고 또 그 외 다른 상사분들도 뭐요? 니들 왜 싸워? 이렇게 물으시길래 정말 유치하지만 그냥 어린애처럼 싹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새끼가 이래이래 해가지고 제가 저래저래 했는데 이 지랄해요 라고 말이죠. 사람이 진짜 너무 열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여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 숙박비를 왜 꽁꽁씨한테 달라고 하는 거요? 쓸데없이 쓴 택시비를 네가 줘도 모자랄 판이구만! 어? 등등 막 이러면서 남자 1을 혼내주셨습니다. 다만 말없이 카드를 만진 건 잘못된 거라 했고 뭐 또 사람을 그냥 혼자 버려둔 것도 좀 그렇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했어요. 물론 같은 성별이면 당연히 일어날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든지 그게 아니면 저희 집으로 데려갔겠죠. 그런데 성별이 다르고 다 큰 성인 남녀가 한 방에서 눈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막 말아말아 하니까 이 자식도 위축이 됐는지 아가리를 싸물고 있었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거기서 사과하며 그냥 거기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키워. 막 지 혼자 중얼중얼 입이 툭 튀어나와선 그래도 반띵해야지 이지랄.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저희 부장님이 평소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성품 좋은 분이고요. 지나가다가 소란 때문에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완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어? 결국 그렇게 억지 사과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어이없고 사람이 열받네요. 물론 이 일로 인해 초등신 찌질이로 회사에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립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발상에 소름이 돋아요. 여하튼 앞으로 이 새끼하고는 두 번 다시 같이 술 먹는 일은 없겠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놈도 다 만나네요. 거지 같아. 댓글 1번. 그냥 두고 갔다가 사고 나면 과실치사 혐의나 살인미수 혐의 적용돼요. 술집에 맡기든 112를 부르든 신고하고 사라지면 됩니다. 여하튼 두 분 다시는 같이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네요. 깔깔깔. 됐으니 저도 솔직히 버리고 가고 싶은 거 그래도 겨울이고 같은 팀원이니까 그래서 챙겨준 건데 이 새끼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은혜도 몰라. 2번. 진짜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요. 끝까지 챙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숙박비를 달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그나마 다행이야. 부장님 만세. 됐으니
진짜 제 편 들어주는 사람들 없었으면 어우 정말 생각만 해도 완전 끔찍해요. 맞아요. 우리 부장님 만세. 3번. 와 정말 찌질하다. 그 사람 카드로 결제한 거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 님이 계산했으면 그 돈 절대 추구도 못 돌려받았을 겁니다. 끌끌끌끌. 네, 됐으니 저도 싸우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4번. 내가 말이야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타이밍에 카드를 잃어버린 거 이거는 조상님이 도운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5번. 이런 미친 고맙다고 택시비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호텔비 반띵이라니. 와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구나. 이 새끼 뭐야? 어? 6번. 문자 절대 지우지 마세요. 저러다가 여차하면 이상한 소문내고 다닐 그런 또라이로 보여요. 내 댓글. 이미 회사에 초등신 찌질이로 소문나가지고 괜찮아요. 7번. 이야 보통 이런 경우 부끄러워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게 입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도대체 네 집에서 아들을 이따위로 키웠을까? 8번. 그래도 반띵이라니.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건가? 갈릴 계세요?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옛날에. 지구는 그래도 돈다. 9번. 술 떡이 돼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이 겨울에 안전한 곳에다 집어넣어 줬으면 챙긴 사람이 나 때문에 완전 개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진짜 얼굴 마주치기 민망할 정도로 미안해서 나 같으면 사과하고 밥이라도 한 끼 거하게 대접하겠다. 이야 이런 놈도 사회생활을 한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네. 일단 엄청난 찌질이로 보이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진짜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자식이 수작을 부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술 취한 척 해가지고 어떻게든 모텔로만 가면 게임 끝이다.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연기를 해서 갔는데 쓰니가 그냥 가버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반띵!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